우리 사회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박래군 사회윤리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일요일 날 노란봉투 퀴즈쇼? 예. 하셨죠? 잘했습니다. 예. 아, 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퀴즈쇼를 이제 도전 골돌백 버시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요. 네. 자, 이제 그 단결권, 노동자의 단결권, 예.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규정한 법의 이름을 적으시오 했는데, 네. 거기서 사람들이 헌법을 거의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노동법, 그렇구나. 근로기준법, 노조. 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 지켜보던 사람이 충격 먹은 거예요. 아, 그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노동 3권은. 예, 네,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아, 그럼 예상 문제집도 내주고 그랬는데도 그걸 틀리더라고요. 아, 전부 다 그래도 이 노란봉투법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일요일 날 시간을 내서 그렇죠. 거기까지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성동구에서 하셨던가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세상에 노동 3권이 개별법에 있는 거로. 예. 아닙니다.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노동 3권은. 그래서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노동 3권은. 참. 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좀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능 시험 보는 시험장 같았어요. 네, 조용하고. 조용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랬고요. 예. 그러다가 좀 지나면서 이제 축제장으로 굉장히 바뀌고 그래서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고. 아, 그럼 골든벨은 누가 울렸습니까? 그렇죠. 취준생 한 분이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마지막에 세 분이 전부 다 여성분들이었고, 2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네네네. 학부생, 뭐 대학원생, 그리고 취준생 이렇게 했는데, 나 어떻게 세 분이 다 여성분들이 올라가서 1등, 2등, 3등을 가렸습니다. 네. 취준생이 노란봉투법 도전 골든벨에서 1등을 했다. 네, 예. 그것도 참 새롭습니다. 그 취준생이 취직을 한 이후에 맞닥뜨릴 실제 현장 노동의 현실은 어떨지 벌써 마음이 좀 약간 숙연해지네요. 예. 아, 그 취준생 취업하시고 미생이 꼭 완생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뭐 노란봉투법 이야기 했고요. 아유, 근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오늘 그 간호법 그 거부권 예. 행사하는 거 보니까 예, 예. 또 대통령께서 벌써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아서 네, 노란봉투법부터 국회 통과되더라도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서 걱정이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 되는 맞습니다. 날입니다. 예, 예.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인권실태조사단이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서로 발간했는데 예.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26분을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10층 조사를 좀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15분이고 그리고 이제 생존자분이 이제 5분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이 4분이고 거기서 구조 활동을 했던 분 2명까지 하고 26분을 갖다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인권단체들이 1월 달부터 했으니까 4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어저께 발표를 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에서부터 참사를 수습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 국가가 사실상 자기 역할을 못했으니까 10월 29일 국가는 없었다. 국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네. 아,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거의 비슷한 결론들이었거든요. 국가는 없었다, 국가 부재 뭐 이것들이 이제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결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의 그런 생명과 안전, 존엄, 진실, 지원 애도라고 하는 이런 애도와 연대의 권리 이런 게 권리 피해자 권리로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 이 모든 권리가 다 침해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보고서 이거 마음 아픈 보고서이기도 예. 한데 실은 이거 정부가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걸 한 거죠. 예. 정부가 이 인권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은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일이고 예. 그 백서에 기반해서 책임을 묻고 백서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정부가 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존중하는 어떤 이런 것만 됐어도 159번째 희생자는 안 나올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예. 지적들 참 뼈아팠고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예, 예. 고등학생 159번째 예, 희생자. 그 지원도 이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급성 또 보편성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통과 참여 이제 듣고 들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된 거예요. 그 이제 세세한 부분들이 다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저 여기 그 160페이지짜리 자료지만 굉장히 소중한 네, 자료집, 네. 자료집을 실태조사 보고서 나온 거죠. 네. 이렇게 12구 이태원 참사 인권으로 다시 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가족 목소리도 한번 직접 네. 들어볼까 합니다.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예, 제가 차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을 전하지를 못했는데 대표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말씀을 주셔서 뭐, 예. 저희들은 안녕하지 못해도 다른 분은 안녕해야죠. 네. 아, 저희들도 사실은 마음 한 구석이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전부 다라고 유가족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안녕할 수는 없는 2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참사가 발생한 지가 벌써 20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변한 건 없고요. 뭐 어느 누구 하나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도 없고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동안 가을에서 겨울로 또 봄으로 이제 뭐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요즘은 뭐 감정 기복이 더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차분해지거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복이 더 심해지셨다. 네네. 자 지금 추모제 200일 추모제가 지금 열리고 있죠. 네네. 지금 추모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인데 제가 잠시 빠져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뭐 100일 추모제를 지낸 지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또 200일이 되었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뭐 길에서 하는 추모제가 아닌 좀 제대로 된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저희 분향소 옆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200일 추모제도 민주노총에서 같이 연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분향소 옆 세종대로에서 하고 세종대로에서요. 있습니다. 세종대로에서요. 네네. 잠시 전에 우리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네네.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심각하다. 특히 국가가 애도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네. 관련해서 애도할 권리가 박탈됐다. 우리 이정민 직무대행께서 대표 직무대행께서 느낀 애도할 권리의 박탈 어떤 측면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들이 녹사평에 있을 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인권 침해를 당해왔었고요. 서울광장으로 옮겨오고도 분향소 철거 압박을 계속 해왔었고 네. 또 금전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변상금 청구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분향소가 이제 굉장히 천막이 많이 낡아져서 네. 찢어지고 그래서 빗물이 새는 상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보수를 좀 하게 네.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좀 들어오겠다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서울시에서 경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천막 보수를 위한 물품 반입을 일체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참 피해자의 권리를 하나의 설까지 모두 막아버리고 유가족들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방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막 보수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네. 아니 울지나 마시든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던 오세훈 시장께서 네. 천막 보수 물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예. 네. 자, 그
그중 좀 많이 힘드셨던 것이 당연히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장 힘든 일일 테지만 2차 가해도 네. 보는 사람도 많이 힘들게 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네네. 저희들이 그 2차 가해, 많은 2차 가해를 당해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우리가 이렇게 뭐 힘들게 사하고 있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그런 아이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는 뭐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돈의 욕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 이게 반복돼서 4.16 때도 이런 이야기가 네. 그렇죠. 무슨 무슨 8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여전히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실은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팔다리에 기운이 축 빠지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자, 공식적 네. 추모공간 논의. 이거는 네. 뭐 서울시와 조금 더 진행된 사항이 좀 있나요? 서울시와 특별히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냥 분향소 자체를 실내로 들어가라. 네. 그냥 사라져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고요. 실내. 예. 그러니까 네. 실내에 들어가면 저희도 네. 몸은 편할 겁니다. 네, 몸은 네. 편하겠지만 저희가 아직 저희 몸이 편하자고 해서 편한 곳으로 찾아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무엇 하나 지금 아직 해결된 것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 몸이 편하자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잊혀질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던 4.16 어머니 아버지들의 목소리가 네. 다시 똑같이 또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자 네. 끝으로 정부 그리고 서울시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사실은 특별법입니다. 네. 이 특별법은 재난 안전과 예방을 위한 정말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협조를 해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네. 오늘 오는 20일 토요일은 200일 시민 합동 추모제를 저희가 또 하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연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간하고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 분향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예, 예 서울광장 옆 예전에 100일 추모제 할 때처럼 네. 세종대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예, 시간은 지금 6시 예, 오후 6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추모 행사를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까지 네네. 아버님 그 유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정민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셨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12구 이태원 참사 때는 왜 이렇게 분향소 하나를 허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때도요. 네네. 그 안산에 경기도 미술관 앞 주차장에 그 네. 합동 분향소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4주기 때까지 있었거든요. 아. 물론 그때 이제 실종자를 수색한다라고 하는 네네네. 이런 부분 것들이 있었고 그때까지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분향소를 좀 유지해달라고 이제 정부에 요구를 했고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고 그러는 그 분향소 운영과 관련된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 다 국가가 됐었거든요. 아, 박근혜 정권 때 4년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이태원 12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못할까? 그 서울 광장 한 편에다가 네. 분향소 만들어주고 네. 시민들이 와서 분향하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그냥 철거만 할까? 하려고만 이렇게 길을 쓸까? 지금 거기가
뭐 원래 그 천막 칠 때도 되게 이제 불안정하게 쳤죠. 예, 예. 그런데 예. 거기가 또 이제 중간에 보수도 하고 그랬지만 또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겨울바람도 지나고 막 한참 좀 지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보수할 때 것들이 생기는데 보수할 물품 자체를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예. 참. 그리고 이제 좀 정부나 서울시가 좀 알아야 될 게 네. 이런 재난 참사, 뭐 재난 참사든 뭐 다른 사회적 참사든 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네. 이게 그냥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거든요. 네. 특히 유가족들이 쓰게 이런 진실을 알 권리라든지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 네. 이게 좀 풀어지면서 이게 이제 지금 요 정도면 그래도 이제 분향소 철거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국가나 서울시가 예전에 이제 참사 났을 때 못했던 그거잖아요. 네네. 그걸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그걸 자꾸 분향소 치우려고만 하고 분향소 거기다가 개고장이나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때도 4년간 유지됐다니까요. 서울 때. 예. 요즘 흔히 나오는 박근혜 재평가론입니까? 아, 예. 예. 아니 뭐 이렇게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너무 무거워질까 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유가족들 아까도 그 예. 2차 피해, 예. 2차 가해. 예. 사실은 2차 가해도 아닙니다. 새로운 가해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죠. 사실은 새로운 가해인데 돈 이야기하고 뭐 수사 중인 검경이 SNS 떠도는 마약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예. 부검 권유하고 예. 그다음에 또 애초에 거의 놀러 간 거냐 뭐 나라 지키다가 예. 사망한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게 유가족들에게 주는 충격이 보통이 그렇죠.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혐오 표현이 힘을 받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할 때 그 혐오 표현이 힘을 받거든요. 네네.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혐오 표현을 앞서서 해야 될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을 자제시키는 역할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좀 보면은 그 뭐 권성동 그때 의원서부터 뭐 한덕수 국무총리 또 뭐 행안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혐오 표현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계속 뱉어낸 거였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혐오 표현이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극우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이거를 인용해서 그걸 증폭시켜서 계속 혐오 발언을 가니까 이게 참 이럴 때 정치인들의 그런 책임 있는 발언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번에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 그 아까도 특별법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특별법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회에서 조금 공전 중이긴 합니다만은 6월 달, 7월 달이 되면 그래도 한번 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는 해요. 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요즘 밤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 제정하라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샘 농성을 지역별로 유가족들이 저기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네. 또 힘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